자, 일단은 큼직큼직한 건 끝났고요. 숙제 좀 해봅시다. 자, 우리 상호를 존중하면서 딜러는 서폿을 존중하고 서폿은 딜러를 존중하는 그런 일약한 노말가 10분 오십시오. 하드구나. 죄송해요. 하드예요, 하드. 스펙 안 봐요. 그냥 칠레보석 이상이면 오십시오. 세구비 18각. 아, 뭐 세구비도 없어도 오고 그냥 자신 있으면 오세요. 안 죽으면 깹니다. 항상 말하지만 지금 현존하는 레이드는 안 죽으면 게임. 후달 5렙도 가능하냐고요? 죄송한데 7렙으로 타협 봅시다. 수바 후달 5렙이면 발탄이나 가시고요. 어차피 학원 팟에서 횟수 들어라고 할거 아니냐고요? 수행님 우편 그거 우편? 아 보석 보냈구나. 아 감사합니다. 죽네 세졌다. 고! 오늘 방종은 7시에요 여러분. 7시입니다 또 미리 갈고리 칠까봐 미리 말함. 지금 쳐 갈고리. 미리 쳐 미리. 집돌이 오늘까지 약속 있습니다. 이제 12월에 약속 끝입니다. 오늘까지만 하면. 님들 오늘 아바타 나와. 아바타 물의 길. 그 님들 보셈. 아바타 오늘 오픈. 아이 그 아바타 말고 님들이 아는 아바타 말고. 아 님들 좀 삶을 사세요 제발 진짜. 여자친구 보상은 해야 돼요. 저 여자친구 내려가가지고 저희 집에서 김장했어요. 뭐라도 해야지. 그래도 오늘 빨리 런하는 거 아닙니다. 할당량 채우고 가는 거예요. 아시죠? 근데 7시 안에 레이드를 몇 개를 돌 수가 있을까? 난 그게 불안하다. 트라이만 안 나면 근데. 까비 괜찮아요? 와우, 야 근데 잘한다. 무공 될 뻔? 수고하셨습니다. 얼굴 봐달라고? 50초. 그러면은 25초. 지금. 루테란의 긍지를 보여주마. 그렇지, 얌졌다. 깔끔스. 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? 처음에 무력 터지고 정확히 25초 뒤에 쓰시면 돼요. 아, 마이너스 25초. 딱 무력하고 25초. 어제 가서 말 놓은 사람? 버클리 졸업생 바드? 걔는 무슨 내 동네 동생 마냥 애가 생긴 거랑은 다르게 귀엽더라고. 형형형형 하는데 약간 뭔가 동생 생긴 거 같았어. 망령의 조인양님 빼고 다 모였어요. 조인양님 빼고 지대현님이랑요? 아 뭐 별 그냥 평소처럼 가서 놀았어요. 지대현님은 실제로 만나도 나를 돌리더라고. 거기서도 방송하는 것 마냥. 그래서 싸우자 하고 팔목을 딱 잡았거든? 아차했어. 와 이거 세게 잡으면 부러지겠더라고. 아니 그분은 수바 돈 벌면 좀 맛있는 것 좀 먹어야 돼. 야, 내가 누군가를 보고 말라서 걱정되는 사람은 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. 몸무게가 30kg대라며 뭐 연예인이야 뭐야. 좀 맛있는 것 좀 먹으라 그래요. 저는 그래도 몸무게 60대입니다. 일로마 이수바 사촌인가 크크. 연인님이요. 연인님도 졸라 말랐어요. 진짜 허리가 진짜 거의 개미야. 아라이님도 그렇고 다 말랐어요. 그냥 존내 말랐어 그냥. 그러면서 계속 살 뺀대. 연인님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간대요. 뭐 필라테스 이런 것도 가고 운동을 간대.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한마디 했거든? 그러니까 연인님은 나한테 그러면 이다님은 왜 그렇게 사세요? 라고 하시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닥치고 옆에 있는 귤이나 먹었습니다. 천덕님이 귤 사오셨거든요. 귤 먹었습니다. 맛있더라고 귤이. 방송을 오래 하려면 운동을 해라고요? 선생님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. 만약에 제가 운동을 했어요. 건강해졌어. 근데도 방송을 짧게 하면 이제 그때는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겁니까? 아 욕을 하겠구나. 아, 초심 잃었다고 할 거라고요? 항상 말하지만 님들 뭔가 오해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방송 초심을 찾아버리잖아? 방송 한두 시간 하고 런입니다. 초심을 찾으면 안 돼요. 저는 많이 발전한 BJ예요 스트리머. 나는 초심을 찾으면 안 돼. 형님은 죽더라도 꼭 환생해서 방송 계속해주세요. 네네 지우고 기다릴게. 네네네 걱정마. 관에 들어가도 방송해요. 제가 말씀드렸죠? 제가 죽어서 관에 가더라도 거기 CCTV에서 방송할 겁니다. 뭐 100만원 후원 리액션 뭐 부활 그런 것도 있고 좀비 모드 하기 뭐 관짝 댄스도 한번 쳐드리고요. 100만원으로 부활 리액션 너무 혜자 아니냐. 아니 똥 존내 생기네. 저 미친 난리 났나 본데. 와! 나약한 영혼이여. 내부 좀 지으시오 지으시오. 아 수바 시야를 못 봤어. 에스더 게이지 보고 보스 뭐 하나 봤어요. 바닥을 못 봤어. 아유 버스 감사합니다 여러분. 고마워요. 이걸 깨주네. 다시 터질 줄 알았는데. 요거 강화 좀만 늘려볼게요. 뭐 안 되면은 아쉬울 것 같은데. 아씨 됐으면 좋겠는데. 아야 붙었지.
세트가 문제야. 악몽으로 갈아껴. 아, 또 골드 얼마나 빨리냐. 아유, 이 대구빡 진짜. 씨. 얘 한번 배 갈라야겠는데? 얘 만약에 장기 100 뽑으면 배 가르겠습니다. 와, 오늘 간만에 합성한 맞아. 이 쉐키 지금 엔진 중지 키워줬더니. 어, 진짜 장기 100이네. 아, 배는 안 갈 거예요. 야, 협박 한번 해봤는데 안 먹히네. 아유, 씨. 됐어, 가자. 아, 또 칸이네. 또 하드네. 또. 하드 가실 분. 1파티 올 피싱이라고요? 당신들이 선택한 파티 악강보 하십시오. 이건 너무 빨리 죽었어요. 다시 갈게요. 아, 그냥 할 거 그랬나? 방송탄이 긴장해서 죄송해요. 그냥 공파 왔다고 생각하세요. 근데 방송 파티가 더 떨려요. 공파시 더 떨려요. 난 내가 방송하는 애라 그런가? 공파 가면 존내 무섭던데 진짜. 아, 방송 팟은 조리돌림 당한다고요? 참 웃기지 않니? 조리돌림도 님들이 하고 조리돌림 당하는 것도 님들이 당하고. 방송 팟의 최대의 장점이 그거 아니냐? 파티 짜주는 거. 별 스펙도 안 보. 그냥 서포터 금방 구함. 출발이 빠름. 최대의 장점 아님? 어, 유기 안 당함. 아니, 그 유기 당할 수도 있어. 유기를 안 당한다고 그렇게 반정 짓지 마세.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좋게들 봐주시더라고요. 이다님은 뭐 시청자 스펙 안 보고 간다. 이게 사실 님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. 성질이 급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. 그만 뒤져요! 전화 와서 끊는다고요? 다들 그래요. 강아지가 울어요. 고양이가 울어요. 여친한테 카톡 왔어요. 상사한테 카톡 왔어요. 세탁기 빨래가 다 됐어요. 햄버거 왔어요. 치킨 왔어요. 엄마가 불러요. 아빠가 불러요. 도대체 why? 아이, 죽어도 돼. 괜찮아요. 아, 나도 게임하면서 자주 죽잖아. 두 번만 안 죽으면 됨. 야, 님들 벌레가 너무 많아. 벌레 보이면 잡아야 돼요. 실드는 안 까도 됨. 벌레 먼저 잡으면 벌레. 아, 실드 안 까도 돼 이거. 근데 하나도 안 깠네. 하나 깠네. 여기 파티 매콤하다. 아, 나 휴덱. 아이, 괴물 같은 새끼. 이러면은 어디 갔어? 또 왜 죽었어? 안 돼. 아, 씨댕, 나라도 있었으면 해볼만 했겠는데. 아유, 수고. 수고, 야. 아니, 룩 좀 쏘봐, 뭐 좀. 한 시간 안에 클리어 가능하냐고? 한 시간밖에 안 남았네? 아, 근데 원투원클 하면 깨잖아. 우리 못 믿어요? 간당, 간당하다. 이거 먼저 잡아야 돼. 종날선에서 정리요. 좋겠다. 야, 인파 쏘봐, 용출권. 야, 이거 잡아야 돼, 이거! 착폭해! 디트 조심해라, 디트 손이다, 손! 핸드, 핸드! 디트 뒤지기만 해봐. 오, 굿. 믿었어요? 안 되겠는데? 야, 와, 씨! 내 진짜! 야, 지금 빨리 깨면 돼! 다시. 허허, 왜 그러나? 죄송합니다. 아, 미안하다고 하지마. 사과하지마. 안 죽으면 사과를 안 할 수 있어. 어, 죽지마. 다시 가자. 안돼. 아, 대체 왜 그러는 거야. 예약 시간 좀 받고 님들 어차피 유기되면 지금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. 내가 안 괜찮음. 기다려. 뭘 그냥 가. 왜요? 벗어나고 싶어요? 난 님들이 행복해하는 이 파티에서 나가서 행복하는 꼴 못 봐요. 그냥 오늘 다 뒤지는 거야 같이. 아, 잠깐만. 아, 내 기존 거 표 취소 좀 하고요. 잠깐만요 님들. 아, 수바 개꿀자리 다 선택했네. 아니, 지금 여자친구가 일이 먼저니까 이거 깨고 와래.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 좀 바꿔보고. 기다려봐. 오늘 봐야 해요? 오늘 안 보면 수바 내일부터 님들 스포 존내 할 거잖아요. 오늘 볼 거야. 아니, 뭐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? 수바 영화가 새벽 4시에 끝나는데? 선생님들 2시간 정도 벌었습니다. 왜 이런 데 고집을 부리냐고요? 아니, 수바 시청자분들 불러놓고 대충 하다가 안 되니까 여자친구랑 영화 보러 가야 돼요 하고 가는 게 그게 말이냐 방구냐. 수바 어떻게든 하고 가야지. 아, 이 사람들도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나랑 같이 하겠다고 왔는데 하고 가야지. 팀장님이 말한 2시간이 정말 액면과 그대로 2시간일까? 어차피 혼나도 내가 혼나. 조용히 해.
안 되겠다. 야, 진짜 특단의 조치를 취할게. 야, 이거 디코 소집 좀 하자. 야, 여기 공대원님들 다 듣고 계시나요? 야, 디스코드 하자. 마이크 안 켜도 돼. 아, 디코 들려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가시죠, 가시죠. 선생님들, 이제 디코 켜서 하는 말인데, 이게 좀 제가 아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미친놈처럼 했잖아요. 그거 다 방송용입니다. 또 그거 가지고 또 성 나가시면 안 돼요. 예, 아시죠? 한 번씩 웃죠? 어, 굿. 아, 씨발, 제발. 맞겠는데? 아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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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, 제발. 여기 바드 좀! 깰 수 있어, 깰 수 있어. 제발! 까비! 다시 가시죠? 거의 다 왔네요. 클강 나왔으니까 다시 고. 아이고, 수고하셨습니다. 아하! 아, 재밌었다. 예, 선생님들, 이거 디코는 바로 해산할게요. 바로, 디코 바로 해산. 다들 고생하셨어요. 끝났어. 했어. 잘했어. 굿! 선생님들 덕분에 이번 주도 또 유튜브 각 달달하게 하나 챙깁니다. 원래 학원 파다면서 유튜브 각 챙기려고 했는데, 의도치 않게 수요일부터. 야, 님들, 그리고 시참할 때 수바 파티온 좀 건들지 마라. 야, 시참 어떻게 하냐, 그러면. 지금 몇 시냐? 아, 다행이다. 여유 있다. 씻고 갈 수 있어.